내게는 핸드폰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커플로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일을 보러 나가신 후, 띵동 하고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여보, 오늘 야간 쪼니까 저녁 어범이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온게 아닐까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얼마 후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에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두 마리만 사오세요.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이고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네 시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네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님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어? 없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아휴, 며느리한테 이런 걸 어떻게 맡겨?